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 16살 무어서 고통 잡으러 바다에 가다가 며느들한테 잡혔거든. 그런데 내 혼자 잡힌 게 아니고 우리 고종 사촌하고 같이 잡혔어. 내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둘이 잡히는 기라 말만 하면 눈물이 난다. 도미꼬, 상상을 해봐야 마음에 병만 들지 뭐하겠노? 하루에 한 30명 걷고 나면 하늘이 노랗다. 아무 정신도 없어. 내가 그런 세상을 살아왔다. 그런 죽일놈들이 어디 있노 세상에. 참 인간이 아니라. 남북이 인간이라 해도 인간이 아니야. 그래 당한 내도 인간이 아닌기라. 이 목소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납치, 매수, 징용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을 재현한 것입니다. 몇십 년의 세월 동안 부모와 형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던 10대의 어린 소녀들. 그 소녀들이 여든의 나이가 되어서야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What? That's ridiculous. That is not tolerated. 끔찍하죠. 살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왜 사는지 이유도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말도 좀 엄청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제 할머니나 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더라면 나서서 뭔가 좀 하겠죠. 자리를 알아보고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낼 것 같아요. I would be, I don't know, like, I just can't think about how that could be possible, but I would probably want someone by me, but I would feel really lonely if that happened to me like that.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만행.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라면 사정은 달라졌겠죠. 여기 대한민국 주정부 국무총리 소속이 출간한 책 들리나요? 열두 소녀의 이야기는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존에 관한 사실을 담은 구술 기록집입니다. 이 책은 최근 미국에서 활동 중인 문화 컨텐츠 제작자 한지수 씨에 의해 영문판으로 번역돼 미국에 발행되기도 했는데요. Can you hear us라는 책을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들리나요? 그걸. 네, 한국의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들리나요라는 그 책이 만들어졌는데 그 책은 그 열두 할머니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셨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상, 그리고 왜 그런 일을 벌어졌는지 그런 있는 그대로를 녹음을 해서 어떠한 작가의 의도가 없이 그대로 서술한 구술집이에요. 2만 권 중에 7천여 권이 지금 현재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 그 다음에 각 대학의 도서관들, 각 지역의 도서관들,
그 다음에 단체를 끌고 있는 주요 인물들 한 권씩 다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책을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기나 저의 목적은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슈가 되어 가고 있고 또 그 이슈가 지금은 사실 지금 2015년도 후반기로 들어섰는데 점점 식어요. 식고 있고 정말 실망스럽지만 좀 실적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미국인들이 많아졌다. 보고 듣고 또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돼야 되겠다. 피해 사실이 수록된 이 책에는 12명의 할머니들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를 비롯 남태평양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동원된 지역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책에 수록된 사실들에 관한 할머니들의 육성을 통해 역사에 대한 진실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잡혀가셨을 때 몇 살이었어요? 좋은데 공장 넣어줄기라고 가자고 하는데 우찌 안 갈끼고 그래 우리 어머니도 왜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냐고 붙들었는데도 소용도 없고 그냥 강제로 끌고 가는 기라. 가서 좀 쉬셨어요? 가서 바로 사업하지 뭘 쉬겠노? 죽은 거지. 그게 사는 게 아닌기라. 지나간 이야기니까 얘기하지. 남사시를 봐서 얘기도 뭐네. 거기 가니까 색시들도 많고 가시나들도 많이 있었어. 거기 가니까는 참말로 죽지 못해 살은 거야.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플루트는 LA 카운티를 벗어나 오렌지 카운티로 진입하는 것으로 한인 거주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지난 9월 3일을 시작으로 이곳 플루튼 뮤지엄 센터에서는 잊혀진 얼굴들이란 주제로 세계 2차 대전 당시 위안부 여성을 소재로 한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컴포트 위민을 위해 활동 중인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Well, the issue of human trafficking is very much a contemporary issue. The Fullerton Museum Center has different exhibits throughout the year that deal in very important, sometimes controversial issues that touch people's lives today. And looking at this incident of history that happened 70 years in the past is nonetheless still very relevant for what's happening today, as our Southern California is itself one of the top destinations for human trafficking throughout the world. And so our board, the Fullerton Museum Center Board of Trustees, thought that this was a very, very good subject to bring to light and to bring it to light in an artistic way. 미술 작품이 그저 예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무언가가 되기도 한다는 에이미 아울은 이 전시회가 오늘날 우리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전시회가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사를 시사하는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뮤지엄을 찾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자료에서부터 우리말로 새겨진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자료는 한국으로부터 직접 전달되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유독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자 각 나라에 있는 10대에서 30대 여성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포스터 속에는 중국, 싱가포르, 남태평양 연안, 그리고 한국 여성에 이르기까지 어린 소녀들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자태로 있는데요. 저 포스터 속 여인이 이용수 할머니라는데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우면서 한편 기쁘기도 합니다. This lady actually came here last week or on October 1st. Yes, she is alive and well and travels. 인도계 네덜란드 출신의 사진 작가 얀 뱅잉. 이 사진 속의 여인들은 그가 2008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현지에 20에서 30%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얼굴을 담은 것입니다.
여인의 눈과 관람객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 그 눈을 통해 여인들이 겪은 그날들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되짚어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인 이 전시회는 미국 전역을 돌며 계속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작가 중에도 아시아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들을 위해 애국하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 안세홍. 그는 1996년 위안부 할머니들이 기거하는 나눔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중국에 남겨진 할머니들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이 베이징, 상하이, 산둥, 우한에 이르기까지 만났던 13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배사엽 할머니. 이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는데요. 할머니의 주름 속에서 그간 쌓였던 고통이 끝난 게 아니라 응어리가 되어 남아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여기 지도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박대임 할머니는 70년 전 8개월이 된 아들을 업은 채 중국으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말은 잊었지만 고향인 진천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한반도 지도를 살피며 고향에 대한 기억을 찾곤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안세홍 작가는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를 돌며 찍었던 할머니들의 사진을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노력으로 겹겹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우리에겐 절대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하루에 군인이 몇 명이나 왔었나요? 30명, 40명. 한 밤까지. 잠도 저녁에 제대로 못 자요. 누가 끌어안든 자도 자. 혼자 못 자. 혼자 있을 데가 없었어. 그렇게 무서운 데를 갔었다고. 뭐 소처럼 꼼짝도 못하고 당했지 뭐. 첫 번에는 아파서 막 울고 그랬지. 누구한테 호소도 못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렇지만 거기서는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 얼굴이 예쁘니까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하루도 쉴 새가 없고 지쳐가지고 밥 먹는 시간만 한 대 뭉치고 그러면서 날이 새고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우리들의 무지와 외면. 이렇게 살아있는 증거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현재 미국 내에서는 Comfort Women, 더 나아가 Military Sexual Slavery에 대한 여성 인권을 놓고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아주 중요한 문제로 회자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에선 2012년 위안부의 날까지 통과시킬 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 현지 의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는 그냥 제가 위안부 날만 만들었어. 한국에서도 위안부 날은 안 정했을걸요. 위안부 뭐 레졸루션이 결의안 있고 뭐 다 있지만 위안부 날을 정해놓고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커멘트를 하는 거는 아마 아직도 글랜델 씨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주 글랜델 씨에 소녀상을 세우고 위안부의 날을 제정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이창엽 의원은 미국 내 소녀상을 세운 데에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오늘의 결과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저희 사실 뭐 글랜델 역시에도 세우는 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여러 단체의 그 방해도 있었고 또 저희 공청회 나와서도 굉장히 반대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소녀상을 세우고 또 이런 인권 문제를 알리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만큼은 우리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합심했고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eace of Monument,
소녀상은 평화를 상징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는 가장 큰 선물인 셈입니다. 글렌데일의 다섯 의원 중 소녀상 건립에 또 다른 큰 힘이 되어준 퀸테로 시의원. 우리는 퀸테로 의원의 입을 통해 소녀상 건립 추진 당시에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Well, the hardest is always the Japanese nationalists, Japanese political parties from Japan that try to block whatever you're doing, and they do it in different ways. Sometimes the actual consul in your city, the Japanese consul, will actually go out of their way to make sure that it doesn't happen. But you have to overcome those issues and you have to push forward. Now, we did have a lot of support from Japanese Americans. Americans of Japanese descent that have been here two, three generations. There were two different Japanese American organizations that helped us and supported us in putting the monument together. Quintero 의원은 또한 소녀상 건립에 반대하는 일본인들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는데요. That they don't want to offend any large Japanese corporations. But looking at Japan as a whole, I find that it's a small percentage of Japanese nationalists, right-wingers, that are focused on this issue. The rest of Japan, including the younger Japanese, I think they understand what took place. 글렌데일의 소녀상 건립은 이 지역뿐 아니라 미주 제2, 제3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n my opinion, and I think the residents of Glendale, it was a positive issue. It was a very positive issue that we brought this to the attention of what we thought would be Southern California, but in fact we brought it to the atten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for me, the answer to why not is that there are still a few comfort women alive, and to try to give them some help, some psychological help and some spiritual help. And if any of those people were to meet those women, those grandmas as they're called, if they were to meet them, perhaps their heart would soften because it's still a very real issue for them. 할머니 괴로우시겠지만 처음 군인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고 찢어졌어. 아, 나는 애기니까 자궁이 찢어져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랬다니까. 참나, 그걸 어디다 말을 해요. 우리는 그것도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삭구에다 물만 나오면 그냥 일어나 가더라고. 누워있지도 않고 그 하고 나면 자기가 구두 신고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 피가 나왔죠. 피가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럼.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셨나요?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나 때문에 병도 많이 들고 울기도 많이 울고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어찌 됐든 내가 입을 다물려고 그랬는데 워낙 병이 들고 아프고 시집 한번 못 가보고 남들처럼 떳떳이 못 살아보고 항상 남한테 얹혀 살고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내가 왜 그런 시대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는고. 아무한테도, 동생한테도 이 말 안 했어요. 이런 상처도 내가 잘못해서 다쳤다거나 난로 불에 데였다 그러고. 그런데도 지금 후유증이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은 아무한테도 안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정말로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분해. 치가 떨려.
온몸이 다 아파. 안 아픈 곳이 없어. 나는 너무나 불쌍하고 외로운 인간이니까 이 세상 끝에는 좋은 길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나비. 나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군으로부터 피해 입은 할머니들이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롭게 날개짓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위안부 나비 배지는 서울 소재의 광역여고 대한민국 홍보부 동아리 학생들을 통해 처음 세상에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님들이 90세가 넘고 돌아가셔서 잊혀지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혀지는 역사를 우리 손으로 꼭 지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교내 축제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알리고 싶었던 한 여학생의 용기로 배지가 제작 판매됐고 현재는 100만인 나비달기 운동으로 확대돼 할머니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운동이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 회자되고 각종 SNS를 통해 공유돼 현재 어른들까지도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진정한 나비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11월 3일엔 이화여고 학생들의 주체로 쉬운 세계 고교 16,000여 명의 학생들이 동참해 소녀상을 건립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돌아가신다면 이 역사를 알릴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소녀상과는 다르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뜻에서 두 다리로 굳세게 서 있는 소녀를 통해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역사를 바로 알리는 데 앞장서는 10대 소녀들의 행동은 70여 년 전 지금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JYJ 김준수, 이효리, 비스트 양요섭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스타들의 숨겨진 나비 효과도 톡톡히 전달되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비 달기, 나비 세우기 등의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특별한 한 가지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 세일인데요. 이 세일은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사이버 역사 박물관에서 전시 판매되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세일을 제작한 한지수 씨는 세일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식 우편은 안세영 사진전 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케팅 효과를 보고자 했는데 실패를 거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안 된다는 통보 때문에 안세홍 씨를 앞에 세우고 할머니를 사진을 뒤에다 놓고 거기에 안세홍 사진전 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결국엔 만든 게 최초의 우표가 된 거고요. 할머니들을 위한 A3이 우표로 정식 등록돼 많은 이들에게 좀 더 알려지길 원했던 그는 안타까운 현재 상황에 우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그 시대에 그러한 일을 겪은 그 할머니들의 마음에 그분들의 상처에 정말 100만 분의 1도 느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단지 예상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보면 그러니까 그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관심도 없고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 우리 아이들에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한민족은 이러한 민족이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홍익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정말 철학이 숨어있고 정말 위대한 민족이었는데 그게 죽어있다 지금. 그 의식을 죽여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알려주고 교육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숨겨요. 그 어두운 과거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단 한 시간, 1분 1초라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한지수 씨는
지금은 양심전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남은 시간에 의로운 일을 해나가야겠다는 그와 함께 차세대에 대한 역사의식,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퀸테로 시장의 말. So in addition to the statute, I think it's also important that every year on a particular day that you do a memorial event. Yes. That you talk yes. about this issue, that you have young people that come. We've always had artwork. This last year we had not just artists from Korea, we had them from China, from other parts of Asia. Mm-hmm. I think that's important too, that every year you educate on this issue. Mm-hmm. 성노예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구상 어디에선가 성노예, 성매매, 아동 성폭행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기 12명의 소녀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성들입니다. 도미코, 기미코, 마사코, 도미짱, 미츠코, 아이코, 기쿠코, 요시코, 게이짱, 아야코, 아키코, 준코. 들리십니까? 이 열두 소녀의 슬픔이 들리십니까? 20만 명의 울음소리가. 일본 이름을 갖게 된 우리들은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였습니다. 할머니 다시 태어나시면 다시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새로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하고 아도 놓고 글도 배우는 기라 다시 태어나면 공부부터 하고 시집가서 아를 낳는 기라 여자로 태어나는 기라 원한이 되어서 죽어서 다시 여자로 태어나 원 한번 풀어보려고 몸의 상처는 세월 가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앙금같이 오래 남는다. 잊을만 하다가도 한순간 덧난다. 내 맘 아프게 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그 한마디면 깨끗이 나을 마음의 상처들 수두룩하다. 너 나 없이 가엾은 사람들인데 한시바삐 용서를 구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며 그런 상처들 말끔히 없애고 싶다.